안녕하세요. 지난주에 월스트리트 보는 테슬라 주가라는 영상을 올리고 뒤늦게서야 제가 좀 더 명확하게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늦게나마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. 지난 영상의 포인트는 이 테슬라라는 주식을 바라보는 이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시각, 그들의 모델과 최대한 비슷하게 계산을 해봄으로써 그들의 시각을 이해하는 것이었는데 제 설명이 부족했던 탓인지 월가 애널리스트들을 다 바보로 만든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부족했다고 느꼈던 부분만 보충 설명을 할게요. 테슬라 볼들의 생각, 그들의 주장은 바로 이거예요. 일론 머스크는 위대한 CEO이다. 테슬라의 전기차 관련 보유 기술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다. 향후 전기차뿐만 아니라 5G 마켓까지 독점할 것이다. 단순 기술력을 넘어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로 진화할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은 5,000불까지 갈 수 있다. 자 이제 결론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. 테슬라는 뭐 5,000불이 될 수도 있고 500불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뭐 미래 주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.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여기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이게 logically 오류가 있다는 건데 아주 중요한 스텝 하나가 빠졌어요. 제대로 주장을 하려면 다 똑같은 가정들, 이러한 경쟁 우위, 미래 신시장 market share, 기술 독점 뭐 이런 요소들은 테슬라의 미래 재무제표에 이렇게 반영될 수 있다. 예를 들어서 2025년까지 뭐 매출 얼마, 뭐 EBITDA 순익 이 정도의 현금 흐름과 뭐 이만큼의 레버리지로 이어질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5,000불까지 갈 것이다. 이게 제대로 된 주장이죠. 주식 시장이 더 크게 보면 자본시장이라는 게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. 당장의 기대심리로 어떻게든 주가 상승은 이룰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런 기대심리가 현실화되어서 실제 실적으로 나타나줘야 돼요. 지난주 영상에서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었는데 2020년에서 2025년까지의 미래 추정 재무제표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됐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바로 2022년 매출 뭐 혹은 2025년 EBITDA에서 바로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적용하는 단계를 보여드렸었죠. 그래서인지 밸류에이션을 되게 단편적인 작업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밸류에이션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작업은 이 무슨 멀티플 적용하고 뭐 DCF하고 이런 게 아니라 향후 5년치, 향후 10년치 이 미래 추정 재무제표를 직접 모델링하는 그 과정 그 자체예요. 그 모델링 과정에서 테슬라를 추종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뭐 회사의 성장성, 전기차의 뭐 시장 규모, 점유율, 다른 기술적인 이 테슬라의 경쟁 우위 같은 게 전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. 주식 애널리스트들이 일반인과 다른 점은 그들도 믿고 있어요. 이 테슬라의 미래 성장성을. 그런데 그걸 이제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성장 요소 하나하나가 시장을 어떻게 침투할 것이며 어떻게 경쟁해서 어떠한 독점력을 갖고 어떠한 경쟁 우위를 갖고 결국 그게 어떠한 매출, 뭐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기술력에 대한 투자의 경우 그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결국에는 회사의 미래 capital structure, 뭐 cash flow, income statement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지 이런 요소 하나하나들이 향후 뭐 5년간, 10년간 이제 연도별로 재무제표에 전부 반영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이게 미래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그걸 추정하고 산출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. 제가 모델링 과정을 일일이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몇 시간짜리 영상이 나올 거고 또 제가 재무제표 관련해서 조금만 이게 테크니컬한 과정을 보여드려도 너무 어렵다는 피드백이 많아서 제가 아예 생략을 했던 거고요. 난 이 목표 주가 믿지 않아 틀렸다고 생각해 이렇게 비판은 할 수 있는데 그 비판의 근거가 아 뭐 얘네들 테슬라 미래가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뭘 안다고 저런 숫자를 내놓냐 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. 이 사람들 밥 먹고 하는 일이 기업 분석하고 미래가치 계산하는 건데 다만 이 현재 주가와의 괴리 그리고 사람들이 믿는 이 주가 상승폭과의 이 괴리에 대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비판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제대로 된 로직의 흐름은 이거예요.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테슬라의 미래가치는 뭐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표 주가가 500불이라고 주장한다. 하지만 테슬라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 심리라는 건 수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재무제표에도 반영될 수 없는 팩터이다. 성장주에 관한 한 주가는 펀더멘털보다는 시장의 기대 심리에 훨씬 더 밀접하게 움직이고 현재 테슬라의 주가 모멘텀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.
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5,000불까지 갈 수 있다.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걸 절대 캡처할 수 없다. 이게 사실 곧 이 펀더멘털 분석의 한계죠. 사실 이 주식이 어느 방향으로 가던 주식이 뭐 오르던 내리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. 저는 그 사이에 이 단타 수익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렇게 논란이 많은 주식은 뭐 이 트레이딩 볼륨만 많으면 제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거든요. 꼭 이 주식뿐만 아니라 대체로 이게 성장주를 볼 때 그에 상당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항상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고요. 사실 저도 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면 편하죠. 뭐 테슬라 만불까지 간다 뭐 이런 영상들이 인기가 훨씬 많잖아요. 아무튼 테슬라에 관한 거 이제 여기까지. 이렇게 성장주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을 행동재무학, Behavioral Finance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생각난 김에 제가 학생 때 Robert Shiller라는 교수님 강의 때 들었던 이야기 하나를 해볼게요. 참고로 이 교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일단 노벨 경제학상 타셨고요. 그리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름에서 벌써 알아챘겠지만 S&P가 발표하는 미국 주택가격지수 K-Shiller Index 아시죠? 이게 이 Robert Shiller 본인 이름 따서 만든 인덱스입니다. 그리고 이젠 너무 유명해져서 이 단어 자체가 아이코닉하게 돼버린 Irrational Exuberance. 이걸 한국말로 직역하면 비이성적 과열? 아무튼 이에 관련해서 책도 쓰셨고요. 또 당연히 제가 이 책을 갖고 있죠. 이 책인데 Irrational Exuberance 예전 미국 부동산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 버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비이성적으로 무조건 오른다는 이 부동산 시장에 정말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는지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. 아무튼 이 교수님이 한 강의에서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overconfidence bias를 가장 잘 보여준 이 개개인의 비합리적인 행동 패턴에 대한 실험 두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. 자, 첫 번째 실험은 이 카드를 사용한 확률 게임. 일단 실험 대상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요. A팀 그리고 B팀 그리고 이제 카드가 두 세트가 있어요. 한 세트에서 이제 카드 한 장을 뽑고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뽑고 이 카드를 이제 당첨 카드라고 해요. 상금이 걸려 있는. 그리고 이제 다른 한 세트는 사람들에게 이제 무작위로 나눠주는데. A팀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냥 나눠줘요. 선택권이 없이 내가 주는 거 받아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B팀 사람들에게는 카드 있으니까 네가 골라봐. 이제 본인에게 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요. 그래서 뽑게 해요.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아까 그 당첨 카드하고 같은 카드를 고른 사람에게 이제 상금을 주는 건데 A팀, B팀 모든 사람들에게 카드가 다 한 장씩 이제 주어졌을 때 당첨 카드를 발표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단계에 외부 사람 한 명을 투입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이 참가자 전원에게 A팀, B팀 모두에게 제안을 해요. 내가 당신 부르는 가격에 이 카드를 사겠다. 그럼 이제 모두에게 선택권이 생기는 거죠.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그냥 뭐 적정 가격에 팔던가 혹은 당첨될 수 있으니까 그냥 킵해두고 있던가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카드의 당첨 확률은 다 똑같아요. 동일 확률이잖아요. 다 52분의 1. 그런데 어쨌든 당첨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카드를 팔았어요. 그런데 재밌는 결과는 카드를 직접 뽑았던 이 B팀에서 부른 가격이 A팀 중에서 팔았던 사람들이 불렀던 가격보다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. 이제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결과고 해서 이 같은 실험을 이렇게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반복 실험을 했는데 반복 실험을 할 때마다 결과는 항상 똑같았어요. B팀에서 제시한 가격이 A팀보다 훨씬 높았어요. 그래서 행동경제학, 행동재무학에서는 이렇게 존재하지도 않는 확률 우위에 대한 이 개인의 착각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뭐 근거, 주가 패턴 등을 통해서 미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고 그리고 본인이 이미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주식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런 overconfidence bias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은 개인적인 신뢰 구간과 자기 확신에 대한 테스트. 자, 실험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해요. 지금으로부터 한 달 뒤 다우 존스 인덱스 수치를 예측하시오. 한 달 뒤 다우가 99%의 확률로 고점이 될 지점, 그리고 99%의 확률로 저점을 찍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점을 선택하시오. 여기서 만약에 사람들이 제대로 했다면 그들이 설정한 이 신뢰 구간 안에 다우 존스 지수가 실제로 이 구간 안에 떨어질 확률이 98%가 돼야 되죠.
뒤집어 말하면 이 다우 존스가 한 달 뒤에 이 사람들이 예측했던 구간에서 벗어날 확률은 2%. 그런데 실험 결과는 이 2%에 근접했어야 할 오차 범위가 20% 이상이었어요. 그리고 이 똑같은 실험을 다우 존스가 아니라 개별 주식 가격을 예측하는 것으로 실내 구간을 설정하라고 했을 때 오차 범위는 더 커져서 30%가 넘어갔다고 합니다. 결국 사람들은 이 98%의 신뢰 구간을 형성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행동주의 학파들이 말하는 이 overconfidence bias 때문에 이 지나친 자기 확신 경향 때문에 자신이 예측하는 범위를 훨씬 더 좁게 설정을 했다는 거죠. 98% 밴드가 아닌 뭐 80, 70으로 더 타이트하게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주식시장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의 예측과 그에 대한 강한 자신감 때문에 투자 리스크를 제대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. 결론입니다. 그리고 이걸 더 넓게 해석해서 성장주 관련해서 이 behavioral finance 학파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성장주가 과대평가되었던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의 특정 기업의 미래 성장을 예측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지나친 과신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. 이런 bias, 뭐 편향된 시각이 성장주에 대한 지나친 뭐 과대평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 리스크의 과소평가로 이어지거든요.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펀더멘털 분석에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항상 이 마켓이 이제 오버리액트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타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좋고 혹은 뭐 장기적으로도 이 성장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장기 보유를 하시고 그렇게 본인이 판단을 하되 리스크에 대해서는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시라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.